안녕하세요. 화성밥상입니다. 텃밭에서 직접 똑똑 잘라온 쑥갓, 쑥갓 겉절이 무침, 쑥갓 겉절이 김치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름에 제일 많이 드시는 북무침, 쑥갓 겉절이 묵하고 함께 겉절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쑥갓은 이렇게 한 줌 직접 밭에서 뜯어온 거고요. 이 묵은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 냉장고에 넣어놓은 묵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묵 데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쑥갓을 텃밭에서 똑똑 잘라왔지만 시중에서 구입하는 쑥갓이나 상추는 식초 한 방울 넣어서 한 10분 동안 담가놨다 헹굼을 해주세요. 묵을 시중에서 구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집에서 묵을 쓰셔도 오랫동안 보관하시려면 냉장고에 보관하시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겨울에는 냉장 보관하시지 말고 실온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묵을 데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데쳐서 사용하는 법은 제가 위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묵 사용하는 양은 한 팩에서 2분의 1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여름에 제일 많이 찾는 쑥갓 겉절이, 여기에 제가 묵을 같이 넣어서 여름에 넣으면 영양분도 좋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쑥갓 한 줌, 묵은 반모 들어갑니다. 양파 4분의 1개, 오이 반개, 당근 약간만 넣을 거예요. 깻잎 4장, 쪽파 2대, 야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쑥갓은 여기 이렇게 도톰한 부분만 잘라주세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연하거든요. 쑥갓은 요렇게 요런 길이로 잘라주세요. 손으로 뚝뚝 자르시면 됩니다. 쪽파 아니면 실파 사용하셔도 됩니다.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김치처럼 겉절이처럼 할 거거든요. 오이 반개인데요. 여기 위에 부분은 잘라주세요. 반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넓적하다 싶으면 요정도 요정도 길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깻잎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묵무침에는 그래도 깻잎이 들어가면 좋더라고요. 이 꽁지 잘라서 버리세요. 반을 잘라주셔서 오이 길이만큼 이렇게 잘라주세요. 양파는 굵은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당근은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채를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 고운 채를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2큰술, 진간장 2큰술, 멸치 액젓 2분의 1큰술, 참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생강청 반큰술, 통깨 1큰술, 쌀 조청 1큰술, 눈을 풀어줍니다. 고춧가루 3큰술 또 가감을 하세요. 양념이 잘 버무려졌는데요. 제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야채를 다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줍니다. 무침을 해주세요. 무침이 어느 정도 되면은 겉절이 식이니까 이렇게 야채가 숨이 죽어버리면 상차림 할 때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념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상차림 하기 전에 이렇게 무침을 해주시고 묵은 딱 올리시기 전에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 묵을 넣고 많이 이렇게 버무리면 묵이 으깨지거든요. 잘라지고. 여름에 제일 많이 드시는 묵 쑥갓 겉절이 마무리 하였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제일 많이 드시는 메뉴 쑥갓 묵 겉절이 완성을 하였습니다. 양념만 미리 준비해 놓고 야채는 썰어 놓으셨다가 상차림 하기 전에 바로 무침을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화성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양념을 하실 때 약간 싱거운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장을 한 큰술 정도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쑥갓은 향이 은은하고 묵은 냉장고 넣어놨지만 부들부들합니다.